출산하고 나면 오로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아지게 되는데요. 출산하고 병원에 갔는데 오로가 덜 빠졌다 이런 말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로가 무엇이냐면 임신 중에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자궁 내막이 부풀게 돼요. 그런데 출산을 하면 부풀었던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이때 나오는 분비물을 오로라고 합니다. 생리도 임신이 안 되면 떨어져 나오는 자궁 내막이죠. 그래서 이 출산 후 오로는 생리와 굉장히 비슷해요. 적혈구, 점액질, 또 상피세포,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오로로 배출이 됩니다. 이 오로가 나오면서 자궁이 서서히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돼요. 오로는 출산 직후에는 생리 나오는 것처럼 많은 혈의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서서히 분홍색, 갈색을 띠는 장액성 오로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황색 오로, 백색 오로로 이렇게 색이 변하면서 양도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오로는 개인 차이가 많은 편이에요. 또 초산이냐 경산이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혈 형태로 나오는 이런 오로양이 많고 대신에 황색으로, 백색으로 이런 전체 오로 기간은 좀 짧은 편이에요. 제왕절개분만일 때에는 이 혈이 나오는 오로양은 좀 적은 대신에 황색으로, 백색으로 이렇게 전체 오로 기간은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오로만 이 오로라고 생각하셔서 오로 한 약을 보름 정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오로가 나오는 기간은 한 달에서 길게는 8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오로가 나오면서 자궁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한방치료를 만약에 받으실 때 오로 한약을 복용하시고자 한다면 출산 후 두 달까지는 산후 한약에 함께 처방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죠. 오로는 출산 후 몸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게 좋아요. 인위적으로 빼거나 줄이려고 하면 좋지가 않습니다. 간혹 오로를 빼고 싶다고 배를 심하게 누르거나 또는 오로를 빼려고 좌역을 굉장히 오래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특히 제왕절개분만의 경우에는 배를 너무 많이 누르면 수술 부위를 벌어지게 할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 좋고 자역을 한다고 해서 오로가 더 빨리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출산 후에 생기는 회음부 부종을 완화하는 효과에서는 자역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오로 빼는 한약을 먹었는데 왜 오로가 팍팍 안 빠져나오지? 왜 눈에 안 보여요?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오로 한약은 출혈을 일부러 억지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궁 내에 오로가 덜 빠졌을 때 이 오로 한약을 드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분비물 형태로 오로가 나오거나 또는 몸에서 흡수돼서 제거되기도 합니다. 우선 출산 후에 일주일 정도는 오로 배출량이 많습니다. 패드를 너무 오래 하고 계시면 염증이 생길 수 있어서 수시로 좀 갈아주셔야 되고요. 소변을 보거나 혹은 오로를 제거할 때에도 요도해서 항문 쪽으로 오로를 닦아주어야지 감염을 예방하겠죠. 출산 후 2주 이내 정도인데도 출혈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아니라 패드가 한 시간에 다 젖을 정도로 하혈처럼 출혈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자궁 수축이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만 후에 출혈이 없다가 수유를 하는데 갑자기 출혈이 확 늘어날 수도 있어요. 수유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오로의 양이 늘어납니다. 장액성 오로나 또는 백색 오로 형태로 나오는 기간이다 하더라도 수유 직후에는 출혈이 또 비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출산 이후에 일주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하혈처럼 출혈이 많이 난다. 이것은 산후 출혈로 보기 때문에 이때에는 병원 진료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로에 대한 궁금증 알아보기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겠습니다.